철맞은 아기 단풍과 호수가 어우러져 가을의 정취를 더하는데요. 사진 작가들 사이에선 이미 이 절경이 소문나 필수 출사 장소가 된 지 오래랍니다. 저희들은 이제 안동서 왔습니다. 포인트는 이 백양사 계곡하고 쌍계룩, 저기 이제 쌍계룩 앞에 그 반영하고 지금 이 단풍은 그래도 백양사가 최고죠. 그중에서도 산 중턱의 백양사 쌍계루와 아기 단풍이 함께하는 풍경 꼭 봐야 하는데요. 우와. 잔잔한 호수 표면에 이 풍경이 비친 모습은 또 다른 비경입니다. 쉽게 산책하면서 가족들이 단풍을 즐길 수 있다는 게 백양사만큼 좋은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기 단풍은 작은 만큼 두께도 얇아 빛을 잘 투과하는데요. 그래서 일반적인 단풍보다 훨씬 더 색이 곱기로 유명합니다. 물에 반영된 모습 정말 멋있습니다. 흰 양이 불경을 듣고 사람으로 환생했다는 전설에 얽힌 백양사. 경 읽는 소리와 풍경 소리가 산의 운치를 더하는데요. 워낙 불붙어서 꽃이 핀 것 같기도 합니다. 표현할 수 없이 너무 좋습니다. 저 바위와 나무가 이렇게 어우러져 있는 모습들이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단풍 보면서요. 또 이 가을을 느끼면서 또 다음 해를 또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는 좋은 마음. 추억을 남기려는 사람들의 손가락도 분주합니다. 가을에 단풍이 전기를 받아가지고 상쾌. 이번엔 스님이 추천하는 사진 포인트가 있다는데요. 여긴가요? 저 봉오리가 백학봉. 왜 그러냐면 학이 지금 머리가 이렇게 굽어있죠. 알을 품고 있는 거예요. 아. 11월 첫째 주. 거기가 가장 1년 중에 가장 절정이에요, 단풍이.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멋있는 곳이 있네. 명승 38호로 지정된 백학봉. 가을이면 흰 바위와 붉은 아기 단풍이 어우러져 사진 찍기에 이만한 곳이 없답니다. 가을 단풍보다 더 예쁜 색이 나올 작은 손수건에 추억을 담아갈 수도 있는데요. 단풍색을 닮은 붉은 천연 염료에 면 손수건을 넣어 날리기만 하면 됩니다. 깊어가는 가을의 끝자락.